맛있겠네요. 아우, 보고만 있자니까 침이 꼬약하게 넘어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릇노릇 잘 구워진 한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면 밥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입에서 살살 녹는 최고의 밥상을 위해 부여 한우의 자존심을 걸고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집은 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야채를 부여 특산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면 부여의 맛을 느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농사에 쓰여야 할 소까지 먹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조상들은 소고기를 즐겨왔는데요. 통계를 내보면 매일 500마리를 잡았다고 하니까 한민족의 소고기 사랑 참 각별했죠. 우리나라 연간 소고기 소비량은 약 40만 톤. 그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부위가 바로 갈비입니다. 갈비찜 맛의 구화를 책임지는 건 바로 양념인데요. 이곳에서는 각종 한약재로 맛의 깊이를 더했다고 하네요. 파, 양파, 마늘을 기본이고요. 매실청, 연유청을 넣고요. 각종 한약 재료를 넣고 1시간 정도 푹 끓여서 만들고 있어요. 잘게 썬 양파를 깔고 그 위에 새송이버섯, 그리고 연근이 들어간 비법 양념장으로 갈비옷을 입히는데요. 이것만의 노하우로 탄생된 갈비찜은 부여 여행을 하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둘이 먹다가 둘 다 쓰러져도 모를 갈비찜이 완성됩니다. 씹고 뜯고 맛보는 재미의 갈비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그래서인지 여기도 저기도 젓가락을 내려놓을 생각 안 하시고 맛보고 맛보고 또 맛봅니다. 대체 그 맛이 어떻길래 맛보는 순간 웃음이 절로 나는 걸까요? 이게 부여의 맛입니다. 부여 한우입니다. 씹을수록 육즙이 나면서 아 맛있네. 살아있네. 이게 고기가 약간 혀에서 녹듯이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스스로 구워서 그런가 냄새 같은 것도 되게 배인 게 되게 담백하니 참 좋습니다. 여기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부여한우 화이팅!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면서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런 분들에게 특효약이 있죠. 예로부터 부여 사람들은 백마강에서 서식하는 장어를 이용해 별식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리하여 준비한 두 번째 부여의 맛은 바로 스태미나 음식의 절대 강자 장어입니다. 네, 잘 오셨어요. 부여 오셨으면 장어 드셔야죠. 제가 한 마리 구워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부여의 자랑 장어입니다. 장어가 몸에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장어는 잃어버린 기 팍팍 살려주는 건강 음식 최강자 중 하나인데요. 남자들의 사랑은 물론이고요. 피부에도 좋아 여신까지 흔드는 장어. 이 장어는 먹을 것이 없던 시절 서민들의 귀중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다고 하죠. 보기만 해도 잘 빠진 장어, 그 맛도 점점 궁금해집니다. 이 장어가 부여에 가면 꼭 맛봐야 하는 별미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집니다. 부여에는요, 백마강에서 예로부터 장어가 많이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민들도 장어를 좋아하고 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도 장어를 대접해야 정말 대접을 잘 받았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자, 장어를 이용한 음식하면 노릇노릇 구워지는 장어구이를 빼놓을 수 없죠. 입에 들어가는 순간 사르르 녹을 것만 같아 보고만 있어도 맛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데요. 초벌구이 할 때부터 먹기 좋게 자르는 것은 강산이 세 번 바뀌는 동안 변하지 않는 맛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초벌구이한 장어에 특별한 비법으로 맛을 낸 양념장을 골고루 발라주는데요. 이 양념장에 특별한 비법이 숨어 있답니다. 보기만 해도 매콤 달콤할 것 같은 그 비법을 지금 공개해드립니다. 대대로 내려온 그 비법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비법 중에 하나가 장어 머리와 뼈를 구워서 소스를 만드는 게 저희 집의 비법입니다. 양념장을 바른 장어를 또 한 번 참숯에 굽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총 세 번을 굽는 이 조리 과정을 거치는 이유. 바로 육질이 탄력 있고 씹는 맛이 담백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함이라네요. 퍽퍽하지 않고 부드러운 장어는 뭐니뭐니 해도 푸짐하게 싸 먹어야 제맛이죠. 장어 고유의 맛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장어의 느끼한 맛을 잡아줄 재료들을 곁들이면 환상의 궁합이 따로 없습니다. 우여!
드세요. 장어 드시고 건강.